갔다 왔다 FTX 그 여기를 갔습니다. 가가지고 만나고 직원들을 만났죠 직접. 네, 만나고 가가지고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하나하나. 직원이 이 얘기했어요. 아, 그러니까요. 반갑습니다 코인 탐정님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알아보시더라고요. 아, 아니요, 아니야. 그렇게 말안 했어. 그럼요. 어떻게 물어봤냐면, 네네. 아, 안녕하세요. 구독자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오늘 구독 취소당하겠네. 제가 이제 어떻게 했냐. 얼굴을 보면서 이제 살살 웃었죠. 혹시나 진짠가 아닌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네네. 살짝 이제 이렇게 눈인사를 드리니까 말씀하시더라고요. 코인 탐정님 맞으시죠? 라고 해주시더라고요. 거기서, 아, 구독자구나. 우리를 좋아서 구독한 게 아니라 감시하려고 구독한 거 아닐까? 아, 아닙니다. 아, 그래? 좋아한답니다. 아, 좋아한답니다. 좋아한대요? 팬심 웃음이 나왔어. 아, 그래? 팬심 웃음. 아, 봐서 그래? 반가워. 아, 그래? 여러분 느낌. 그래서 진짜 팬인 걸로. 네. 네, 감사합니다. 5분 정도만 들어가서 간담회가 진행이 됐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 다 모아서 한게 아니라 5명? 네, 5명. 근데 왜 5명만 모였냐? 네. 별이 5개야, 왜? 투자한 사람들이 여러 명인데 왜 5명만 부른지 아십니까? 5명만 왔어? 에, 왜 그러냐? 우리가 심의한다고 했거든. 어. 꼬장 부리는 사람 모여봐 하면서, 이제 꼬장 부리는 사람 중에서 네네. 제일 똥꼬장인 사람들 모아서, 너는 왜 거기, 너도 똥꼬장이었어? 저도 똥꼬장이죠. 나도 똥꼬장이야. 그래서 꼬장 부리는 사람 와봐요. 해가지고, 이제 꼬장 부리는 사람 5명! 그리고 컴투스 쪽분 5분! 5대5 해가지고, 미팅했네. 그렇죠. 5대5 미팅했습니다. 해당 사진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때 미팅 자리에서 사진 찍기가 애매하더라고. 그래서 그 미팅 사진은 아닌데, 5명에서 이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어제 방송이었죠? 어제 네네. 방송에서 오보스 경우에는 투표해가지고 보상해주는 투표를 진행했다가 거절이 났었죠. 맞아. 여기서 오브스 같은 경우는 그냥 복구해주겠다고 냄새 풍기고 나 어깨 뽕 짝짝 맨난 투자자들을 보호해줄 거야라고 허세 부리다가 결국은 안 해준다 했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컴투스의 엑스팔라도 투표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이게 거절날 것 같아서 우리가 뿔이 나서 심의한다고 했었죠. 그쵸. 이거 관련돼서 어제 말씀드렸어요. 이거 100% 거절하는 거 아니냐. 너네 지금 나랑 장난하냐? 너 나랑 장난하니? 불꽃 김치 싸대기를 맞아야 정신 차릴 거야? 그렇지, 그렇지라고 해가지고 이제 꼬장꼬장 개꼬장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이제 만났습니다. 결국 생각하는 것보다 아직 꼬장이 굉장히 심해요.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같은 편이라 다행이야. 적이었잖아? 개진상입니다. 저 순해요. 어? 저 아무것도 안 해요. 저 물지 않아요. 내가 본게 있는데 진상 이런 개진상은 나 살면서 본 적이 없어. 한 50몫은 인생 산전수전 다 겪은 아줌마들의 한 10배 정도? 맘카페를 갔으면 맘카페 회장도 할수 있을 정도의 꼬장력. 넌 맘카페 가입했잖아? 그러면 바로 회장감이야. 아니 내가 짜장면을 시키는데 건방지게 탕수육을 안 보내줘? 나 맘카페 회원이야. 어떻게 맘카페 회원한테 짜장면 시켰는데 탕수육을 안줄 수가 있어? 너님 별점 테러. 이럴 사람이야. 아니에요. 나 그렇게 심하진 않아. 저는 합리적인 상황에서 네네. 불합리적인 대우를 받았을 때 개꼬장을 부릴 뿐, 합리적인 상황에서는 아무런 꼬장 안 부립니다. 짜장면을 시켰는데 짜장면이 왔다. 아무 말안 해요. 근데 짜장면을 시켰는데 짜장면에서 갑자기 이상한 맛이 난다? 네네. 신맛이 난다? 아니,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가게에 정중하게 연락을 하셔가지고, 혹시 짜장면이 오늘 좀 이상한데 한번 와서 잡사 보실래요? 한번 와서 회수 한번 해서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지금 시큼한데 뭐요 정도의 꼬장이지. 저는 뭐 달라는 거안 줬다고 뭐라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오케이 오케이. 네. 그때 중국 음식 시켰는데 그때 짜장이 너무 시큼했어. 시큼해가지고 못 먹겠는 거예요. 뭐 그런 거는 뭐 당연히 할수 있는 그런 꼬장 정도만 한다. 그렇죠? 치킨 시켰는데 다리가 두 개밖에 없다고 전화해서 왜 치킨이 다리가 두 개밖에 없죠? 아니 뭐 나는 삼조고를 시켰는데? 형 혹시 교통방송이세요? 아니야 웃자고 한 소리야. TBS 교통방송이야? 나는 삼조고로 튀겨달라고 했는데 왜 치킨이 다리가 두 개밖에 없죠? 라고 꼬장할 친구입니다. 아니 그런 느낌이라 거지 그런 행동은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니 뭐 갑자기 이상한 교통방송처럼 이상한 말 말씀하십니까? 오케이 깜짝 오케이. 놀랐네. 자 빨리 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간담회를 진행해서 컴투스 분들이랑 만났습니다. 만나니까 이제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총 네네. 다섯 분이 왔습니다. 네. 별이 5개. 총 다섯 분이 왔어요. 누구 왔어요? 누가 왔느냐? 코인 디렉팅 하시는 분. 코인 디렉터? 디렉팅이라고 네. 디렉팅 하시는 분이라서 조금 이제 코인 관련돼서 이런 수순으로 일하자라 하시는 분 왔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코인 기술
코인 기술 쪽 장이신 분 오셨고요. 네, 그리고 법무법인 이제 팀장 계셨습니다. 법무법인 어디 법무법인이에요? 회사 법무법인. 아, 회사. 컴투스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코인이 아니라 컴투스 변호사네요. 컴투스 이제 전담. 네. 전담 이제 법무법인 팀 팀장님 그리고 실장님 그리고 주식 하시는 IR팀? IR팀 모셔가지고 이렇게 총 다섯 명이 왔습니다. 야, 근데 뭐 왜 대표는 안 나왔어? 네? 그 정도까지의 깜냥은 아니에요. 아, 그래? 우리가 뭐 시위를 제대로 해가지고 뭐 마차 끌고 달리아라 오만구스매 따가닥따가닥 했으면 뭐 몰랐는데 그건 아니라서 대표 나오라 그래. 나 대표 나오기 전에 못 가. 우리 그 정도 꼬장은 아니었어. 아, 그래? 오케이. 그건 진짜 꼬장이잖아. 우리는 그런 꼬장은 안 했고 나오셔가지고 감사했다라고 인사드리고 이렇게 다섯 명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법무 쪽으로 관련하신 분이 나와가지고 답변을 주셔서 정말 좋았고요. 그리고 코인 쪽 관련돼서도 옛날에는 답변이 잘 안 해줬어. 네네. 답변 잘 안 해주셨는데 두 분이나 나와주셔서 답변을 주셔가지고 실제로 팀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주셔서 고마웠고요. IR분 나오셔가지고 그래도 뭐 회사 측 관련돼서 이야기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총 내용을 다 정리해서 들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2시간 30분 동안 이제 이분들이 계속 이분들만 떠드신 거예요? 아니요. 난 2시간 30분 중에 2시간은 네가 떠들었을 것 같은데? 전 조용히 했었습니다. 아, 그래? 제가 네가? 전 조용히 있습니다. 제가 점잖은 편이에요. 진짜? 저 점잖습니다. 메인으로 이제 진행해 혹시 주시는 혹시 다가가 나왔나? 다가 안 나왔어요. 다가가 캔디밖에 안 나왔어. 제가 캔디를 안 먹잖아요. 오케이. 내가 과자였으면 다 먹는데 캔디라서 안 먹었어. 난 다가 먹느냐고 말 안 한 줄 알았지.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네네. 대다수 이제 이야기 한 반반 했습니다. 반반 이야기를 진행했다. 저 말고 이제 시위 관련돼서 메인으로 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그분이 메인으로 다 답변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자, 우리는 첫 번째로 뭘 이야기했느냐? 투표 관련돼서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이거 다 쇼! 이거 쇼 아니냐? 아이, 우리 솔직히 말했어. 이거 니들 쇼 아니냐? 뭐 보상해준다 캐놓고 이거 말만 해놓고 나중에는 안 주는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김원준이야? 왜요? 쇼! 끝은 없는 거야. 네가 사기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인가? 네, 맞아요. 너희들 쇼하는 거 아니야. 옛날에는 코인 보상해주겠다.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코인 보상해드리겠습니다. 애초에 고기를 냄새를 풍기지 말든가. 확실하게 보상해주겠습니다. 네네. 이게 우리의 의지입니다. 라고 말했다가 그 의지가 점점 꺾이더라고. 우리들 모두가 아는 그 단어 중꺾마 아시죠?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인데 그 컴투스는 점점 꺾이고 계셨었어. 뭐가 꺾였냐면 공지사항 멘트가 꺾였습니다. 맨 처음에는 아이 무슨 뭐든지 너가 코인 몇 개 가지고 있는지만 알게 되면 보상해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러다가 이제 조건이 붙어요. FTX 측에서 실제로 나온 내용들로만 가능하다. 네네. 라고 보상이 이제 공지사항이 바뀌어요. 그 다음에 공지사항이 한 번 더 바뀝니다. 이거 투표도 한번 해야 될 것 같다 하면서 조건이 계속 붙었어.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투자하신 분들이 뿔이 난 거야. 그냥 뭐 보상해 줄 줄 알고 아이 고마워 사랑해 하고 기다렸다가 조건이 붙는 거야. 사랑의 조건이 붙는 거야. 갑자기 오빠 나 백 안 사주면 오늘 같이 안 보낼 거다 아니야? 막 이런 것처럼 조건이 붙어.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 화가 나 안 나? 화가 나죠? 그래서 사람들이 시위한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 쇼 아니냐? 라고 했더니 쇼는 아니라고 합니다. 쇼가 아니다. 쇼가 아니다. 그럼 진실이다? 쇼가 아니다. 미안하다. 우리는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었다. 싶었다는 뭐야? 싶었다. 믿어달라. 일단 믿어줄게. 믿어줘. 믿어줘라고 합니다. 그리고 왜 그러면 공지사항을 제대로 안 남겼냐? 네네. 왜 신뢰를 주는 멘트를 잘 안 쳤냐? 하니까 미안하다. 바빴다. 바빴대요. 왜? 물려서? 지들도 물렸대? 자기들도 골 때렸대. 이거 이렇게까지 이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대. 얘네들이 마이그레이션이라고 코인을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네네. 코인을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FTX에다가 코인을 넘겨주거든요? 맞아요. 코인 넘겨준 지 2시간 뒤에 뱅크런이 터졌습니다. 야, 2시간 만에 터질 줄 지들도 몰랐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도 고민을 많이 했대요. 아니, 뉴스가 분명히 나왔는데 그 뉴스 보더라도 좀 불안하지 않았을까? 입금하자마자 2시간 만에. 그렇죠. 그래서 코인 재단도 아, 이거 FTX가 뱅크런 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일단 묶어 더블로 가. 라고 고민을 많이 했대요.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고민만 하지 왜 입금했어? 입금을 안 하면 네. 그 배임 횡령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고요. 아니면 입금을 안 했으면 이제 파산한 기업에 부채를 들고 있는 기업이 돼버려서 네네. 법적인 문제가 더 복잡해진다. 아, 그래서 알면서 넣었다? 그래서 이제 눈물 꾹 참고 그냥 넣었대요. 그러니까 알면서 넣었다는 얘기잖아요. 알면서 넣은 거죠. 그러니까, 알면서 넣으셨다? 네. 어쩔 수 없이 넣었다. 이제 법률 관련돼서 이제 다 자문을 했는데 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망할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입금할 수밖에 없었다.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자기들도 뭐 안타까웠다 라고 표현은 하시긴 하십니다. 그래도 뭐 넣으셨다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돈 달라 돈 달라 해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번에 투표 관련돼서 답변이 네네. 나왔습니다. 투표 관련돼서 이건 말도 안 되잖아. 많은 분들이 분명히 반대할 거라고. 그쵸. 실제로 지금 현재 유통량이 9천만 개입니다. 네네. 9천만 개가 풀려져 있는데 3천만 개가 피해봤어요. 그러면 이 3천만 개는 없어지는 물량이죠. 네네. 그러면 나머지 물량을 가지신 분들은 와 코인 소각 개꿀팁 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투표 반대하겠죠. 맞아요. 그래서 투표가 웬만하면 반대가 되는 게 반대표가 나와서 부결되는 게 아니냐. 근데 아주님 따졌어야죠. 꼬장꼬장하게 야 장난하냐? 너네 지금 이거 하면은 분명히 이거 보상해주지 말라는 투표와 말라고 투표하시는 분들이 지배적일 건데 이거 지금 희롱하는 거 아니야? 저 아니라며 너무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이것저것 이야기를 해보니까 네네. 아 아니다 아니야? 우리는 진짜로 도와주고 싶다 진짜로? 진짜로 도와주고 싶다라고 하더라고요. 투표 안 하고 도와주면 되잖아.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도와주면 또 법적인 문제가 있대요. 그거는 법무실장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줬는데 네네. 그 부분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설명했어. 근데 법무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게 제일 간단하대요. 꼭 진짜 꿀리는 사람들이 어렵게 설명하더라. 그래도 다행인 거 뭐냐면 코인 관련된 이제 디렉팅을 하시는 분이 성격이 어떤 성격인지 아세요? 이거 호랑이형 성격이었어. 누가? 아 졸라 쿨하시네? 그렇죠. 코인 디렉팅 하시는 분이 호랑이형이랑 성격 똑같아서 할 말 안 할 말 다 했어. 이 사람도 뭐 그 얘기하다가 뭐 아재개그 터뜨리고 막 그래? 아재개그는 아니고 그 행동에서 느껴지는 진심. 호랑이형이 행동파 아닙니까? 그 행동으로 좀 보여줬어. 어떤 말까지 했는지 아세요? 어떻게 뭐 이제 미팅하다 스쿼트 했어? 그건 헬창이고 어떤 거냐면 마케팅 비용을 썼다라고 샘치고도 보상해주고 싶다 라는 말까지도 직접 했어요. 어떻게 해서든 그냥 우리 마케팅 비용이라고 샘치고 여러분들에게 보상하고 싶습니다 라는 말까지 했을 정도로 디렉팅 하시는 분이 우리는 말보다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행동으로 보여주겠습니다 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진짜 행동으로 보여준다고? 네. 그래서 스쿼트 했어? 스쿼트는 안 했다고. 오케이. 그래서 행동으로 보여주고 싶다, 행동으로 보여주고 싶다 계속 어필하시는 그런 열혈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좋으셨어요. 멋있는 분이네. 그래서 조금 살짝 감동했어? 살짝 넘어갔어? 꼬장 부리려다 말았어. 이게 좀 흐지부지하게 말하면은 짜증나는데 대놓고 아니 그러면 왜 그렇게 해버리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맞는 말을 하더라고. 그러면 이게 사람이 마음이 녹아. 이게 중국집에 컴플레인 걸다가 중국집에서 아 죄송합니다 환불해 드릴게요 하면 뭐 마음이 녹듯이 이분이 아이 그 보상해주고 싶어 그 마케팅 비용이라도 샘치고 어떻게든 보상을 해줄게 라고 말하니까 마음이 녹더라고. 아주요 식사 한번 합시다. 중국집에서 마음이 들어 난짜장면. 그렇지. 하여튼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보상을 해준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보상을 해주겠다. 그러면 말은 오케이. 말로 너는 나의 감수성으로는 합격이야. 오케이. 감수성으로 진심 느껴졌어. 모든 사람들이 진심을 전달해줬어. 그럼 행동이 중요하지. 이제는 행동이 필요하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 행동이 뭐냐? 아 저분이 대책협의회 회장님이시라고. 네, 저분이 말을 대다수 거의 다 하셨어요. 네네. 그래서 컴투스 측에서는 이제 행동으로 뭘 보여줄 거냐에 그게 중요하지. 말은 중요하지 않아. 액션이 중요하지. 근데 말을 잘해가지고 우리가 좀 순하게 했어. 그러니 날 데리고 갔어요 이제. 그 전까지는 우리가 조금 뿌리 나가지고 이 개놈의 새끼들 뭐놈의 새끼들 했었는데 만나 보니까 말을 잘해가지고 마음이 상 녹았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투표를 일단 진행합니다. 네네. 투표를 진행하는데 1번, 투표가 찬성이 나와서 돈을 주게 될 경우. 네네. 그러면 보상이 언제쯤 나오냐? 언제쯤? 이거에 대해서 법무 팀장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라고요? 언제 보상이 나오냐? 지금으로선 법률적인 가능성은 4월 23일 이후입니다. 왜죠? 이게
실제로 이게 이때쯤부터 나올 수 있대요. 왜냐하면 셀시우스가 파산을 했어요. 네네. 우리 유명 코인 기업이죠. 2022년 7월 14일 암호화폐 대출 기업 셀시우스가 파산을 했습니다. 얘네들도 파산을 해서 미국 법원에 넘겨졌어요. 넘겨졌죠. 그런데 이게 파산을 하게 되면 이 회사에 있는 돈을 가져갈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때 채권자 목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채권자 목록이 공개가 됩니다. 맞아요. 약 4개월 정도 뒤면 얘네들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12월, 1월 이때쯤에 파산자 목록이 쫙 공개됐고 네네. 개인 이메일로 야, 너 비트코인 몇 개 가지고 있다? 이더리움 몇 개 가지고 있다? 라고 메일이 온답니다. 네네. 이게 미국 파산 절차래요. 그래서 FTX도 파산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나의 이메일 혹은 공개 서류로 파산한 사람의 이제 채권자 목록을 다 공개한답니다. 그 목록이 나와야 보상이 가능하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 목록이 나오면 보상해 주고 그 목록이 언제쯤부터 나올 예정이냐? 4월 23일 날 이때 뭐가 끝나냐면 서면 접수가 끝나는 거예요. 네네. 서면 접수. 서면 접수가 끝나고 나면 이제 이때부터 공개가 된다. 그래서 법무법인이 일을 하고 있었네요, 계속. 찾고 있어요. 확인은 계속 하고는 있었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야 소각됐다 개꿀띠라고 한 게 아니라 법무팀도 일하고 있었고 디렉터도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네요. 그렇죠. 근데 공지나 이런 거를 안 했을 뿐 뒤에서 일을 하고 있었네. 그 공지를 했었어요, 씨. 공지 안 하니까 사람이 화가 났지. 그 그냥 공지에다가 열심히 일하는 중 쿠쿠로 삥뽕 이거라도 적어주면 아 일하는구나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몰랐잖아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렇지. 일을 다 했더라고요. 미국 쪽에 알아봐서 네네. 이때 4월 23일 이제 서면 접수나 이런 거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채권자 목록이 공개가 된대요. 근데 채권자 목록이 왜 공개되는지 아세요? 왜요? 너가 기억하는 물린 개수와 네네. 실제 물린 개수를 비교해서 제대로 신청해라 라고 하면서 이제 공개가 되는데 이때쯤 4월 23일 이후에는 이제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네. 온라인으로 이제 채권자 목록이 신청이 가능하다니까 나중에 투자자분들은 FTX에 물려 계신 분들은 나중에 온라인으로 채권자 신청 가능하거든요. 그때 신청하시라고 이제 법무팀장님이 꿀팁도 주셨습니다. 오케이. 신청하라고 합니다. FTX 관련돼서 물리신 분들은 나중에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때 신청 방법은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송에서. 하여튼 그래서 4월 23일 이후에는 웬만하면 목록이 나오니까 네네. 그 목록이 나오면 그 목록에 이름이랑 코인 개수가 다 적혀져 있습니다. 네네. 만약에 이름이 안 나오더라도 아이디랑 코인 개수가 다 나옵니다. 네네. 이거를 가지고 토대로 해서 나눠준다고 합니다. 그럼 복구는 해준다겠다는 건데. 근데 전제 조건이 찬성이 되면이잖아. 그렇죠, 찬성이요. 반대가 되면요? 반대가 되면 이 골치가 아프죠. 반대가 나오면? 네, 이제 복구 투표가 반대가 나오게 되면. 애초에 이걸 안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투표를? 그쵸? 네, 법적인 절차 때문에 하는 거래요? 네, 법적인 절차랑 이런 걸 따지면 이거를 투표를 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투표를 통해서 반대가 나올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네, 근데 반대가 나오게 되면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죠? 투표를 또 한대요. 재투표? 네. 코인이 이게 된대. 코인은, 이게 봐봐요. 우리가 대통령 뽑았어. 난 사실, 본인 마음을 티나 재투표하자 하면 투표 합니까? 안 하죠. 안 하죠. 코인은 야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재투표 하면 재투표합니다. 재투표한대. 아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부결하더라도 다시 한번 더 투표하겠습니다라고 이제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네네. 만약에 그것조차도 안 된다라고 하면 네네. 이제 팀 물량이든 혹은 다른 물량이든 재단 측에서 따로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합니다. 네네. 이 부분으로 해서 부분 여기서 잠깐 중요 공지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아지가 말한 내용에 한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투표가 부결나면 부분적으로 보상해준다라고 이쪽은 말할 건데요. 그 부분 오릅니다. 투표가 부결나도 최대한 전액 보상할 수 있는 방식으로 도와준다라고 합니다. 그게 컴투스 엑스플라 재단의 의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액 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아지가 계속 부분 보상 그럴 건데 그 부분은 패스하시면 됩니다. 전액 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든 이제 투표가 가결되든 부결되든 최대한 다 보상해 주려고 노력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단이 그만큼 노력한대요. 보상이라도 나갈 수 있게 계속 투표를 올릴 거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상은 되긴 되지만 어떻게 될지는 투표 결과에 따라 달린 거네요. 네, 만약에 부결되게 되면 투표
복구가 안 되는 쪽으로 투표 결과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해서든 재투표 올리고 재투표 올리고 재투표 올려서 부분적으로라도 조금이라도 보상 나가게 도와주겠다라고는 하게 하셨습니다. 아,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대부분 개미 물량들, 개미들 물량들은 FTX에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전부 다 거의 소각이 됐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투표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재단 측이나 그쪽 관련된 사람들이 질비지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얘네들이 관련 자산들이 물량을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찬성을 해주면 통과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통과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네네. 재단 입장이니까 네네. 재단 입장에서는 복구될 가능성이 높다라고는 표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물량 이거 투표권을 갖고 있는 게 그 일반 개인보다는 자기들이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높다. 그렇죠.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표명하셨냐면 총 39명의 이제 투표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네네. 39명인데 뭐 물량은 각자 달라요. 네. 근데 이분 중에서 지금 컴투스 관련 쪽 재단 쪽 사람들을 약 10명 정도는 이미 우리 편이고 네네. 이미 우리 쪽으로 도와준다고 하셨고요. 29명은요? 나머지 29명 중에 10명은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찬성한다가 아니라 긍정적이다. 네네. 찬성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십니다. 그냥 말이 그냥 10명은 찬성이고 그냥 29명은 반대인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아니요. 이 29명 중에 10명이 찬성 중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총 39명 중에 19명의 마음을 모른다. 이분의 마음들을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마음을 복구 쪽으로 돌려야 된다. 그건 이제 재단 측에서 해야 될 일이네요. 네, 그래서 재단 측에서도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잘 모여서 네네. 홀더분들이 컴투스 재단이 하고 있는 이 복구 방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면 나머지 19분들도 마음이 변할 수 있다. 그러니까 현재 컴투스가 이제 곧 시작할 복구 투표 에 대해서 투표는 하실 수는 없겠지만 네네. 복구해준다라는 이런 긍정적인 여론을 형성해주면 결론은 그거네. 좋겠다. 긍정적인 여론을 형성해주세요라는 건 우리 회사 앞에 와가지고 꼬장 부리지 마 일단은 좀 투표 끝날 때까지 이거 아닙니까? 맞아. 돌려서 얘기한 거지 너는 지금 그 우리 그 뭐냐 아직까지 그 19명이 어떻게 할지 모르는 타점에 너희들이 지금 길거리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버리면 그 사람들이 더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안 해 이럴 수 있으니까 요거 하지 마라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표현도 하고 그런 느낌일 수도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네. 시위하고 싶으면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서도 진심이 느껴져. 시위를 우리는 막을 권한은 전혀 없다. 하지만 우리 입장도 이런 입장이다 라고 이제 천천히 풀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위하시려고 모이신 분들도 컴투스 쪽에서 이런 진심을 표현해 주셨고 네네. 그리고 나머지 19분의 마음을 돌리는 쪽으로 됐으면 싶은 게 모두의 마음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시위는 사실상 미뤘습니다. 미뤘다라는 내용은 저기 대책협회의장 회장님이 알아서 이제 글을 알아서 이쁘게 적어주셨거든요. 공개하셨어요. 하여튼 그래서 찬성이 되면 자연스럽게 보상이 다 나가고요. 네네. 거절이 나가게 되면 계속 투표를 재투표 재투표해서 어떻게 해서든 부분적이라도 복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투표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갈리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컴투스 재단에서 열심히 해야 돼요. 컴투스 재단이 자기들 밸리에이터 나머지 19분을 설득하시는 게 최고의 과제죠.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자, 술집 예약해줘야 되나? 돈 팔은 형? 아, 술 먹으면서 아 형! 우리 불쌍한 개부들을 생각해요. 그 제네시스 투자자들을 애기들 불쌍한 우리 술 한잔 싸 먹으면서 유형제 딱 맺고 그럼 하나씩 통과하나? 그치 그치 하여튼 눌러 뿅뿅뿅뿅 잘 통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뭔데가요? 만약에 찬성이 되어서 보상이 된다라면 네네. 4월 23일 이후에 FTX에서 채권자 목록이 나오게 되면 보상이 나온다고 했었죠. 네네. 근데 만약에 네네. 그 보상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전액 보상일까요? 전액 보상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형 그렇게 생각하죠. 네네. 모두가 당연히 전액 보상할 거라고 생각했죠. 네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어떤 사람들은 부분 보상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어떤 사람은 모두 다 보상해주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제가 다 물어봤거든요. 네네. 실제로
만약에 투표가 찬성이 나게 되면 네네. 전부 다 보상해 주는 쪽으로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액 보상 쪽으로 도와준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보상을 해주는 시 보상을 해줄 때 이게 또 찌질한 재단들은 여기다 락업을 걸거든. 그렇죠. 보상 비율 막 락업 걸어서 나눠서 주거든. 그런 거 없대요. 홈투스 측에서는 락업 없이 100% 유통할 수 있는 물량으로 한꺼번에 보상 물량이 통으로 뿅 하고 나온다고 합니다. 결국은 찬성이 돼야지만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는 얘기네요. 찬성이 되면 정말 깔끔하게 코인을 싹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싹 다 받는 쪽으로 도와준다라고 이제 그런 재단 측에서는 설명을 했습니다. 네네. 뭐 꼭 그럴 거다라고는 말하진 않았지만 네네. 이렇게 도와줄 예정으로 지금 준비 중이다 라고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그만큼 재단 측에서는 열심히 준비는 하고 계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일단은 시위는 없을 거고 컴투스 측 입장과 또 이제 투자 손실 보신 분들의 입장 얘기를 잘 들어봤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질문했던 게 뭐냐면 네네. 4월 23일 있잖아요. 4월 23일 이후에 FTX 측에서 이제 채권자 명단 공개에 대해서 다들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만약에 이게 공개를 만약에 오랫동안 안 하면 어떡할 거야? 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때는 개인들이 만약에 캡처본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고려해보겠다. 개인 캡처본이 있으면 FTX가 만약에 공개를 안 한다면이야. 4월 23일 이후에도 막 7월, 8월, 10월 됐는데도 막 공개를 안 해. 그러면 그때쯤에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런 공증 가능한 그런 자료가 있다면 그런 부분으로도 복구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라는 뭐 그런 입장까지도 좀 표명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도와준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다 정리되셨을 것 같고요. 채팅창 질문에 요거 올랐습니다. 뭐요? 재단은 요렇게까지 마음 있고 일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데 왜 공지를 안 했냐? 그게 이런 걸 거예요. 그러니까 일은 열심히 하고 있고 뭔가를 준비는 하고 있지만 뭘 해도 욕먹거든. 무슨 말을 해도 욕먹거든. 사람은 말은 믿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준비가 완전히 된 상태에서 말을 하려고 그러지 않았을까. 형 혹시 그 재단 그 아저씨랑 동일 인물이세요? 아니 왜? 형이랑 성격이 똑같아서 똑같은 말 하셨어. 왜냐면 지금 당장 설레발 쳐봐야 마음만 흔들고 그거 약점만 잡혀가지고 오히려 더 물고 뜯을 거기 때문에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공지를 하려고 사람들이 이제 막 뭐라 하더라도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맞아요. 우리 위믹스 있죠. 위믹스는 행동은 전혀 없었는데 말만 잘했지. 그치. 그래서 망했잖아. 그쵸. 컴투스는 형이 말한 대로 행동을 보여주고 싶어서 결정되면 말하려고 준비하는데 이게 자기들 입장에서는 억울했대. 자기들은 일 열심히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결론이 나지 않아서 공지를 못 올렸는데 사람들의 여론이 이게 공지사항이 계속 안 올라오니까 한쪽으로 기울잖아요. 그래서 다른 재단 같은 경우는 공지에다 띡 이러이러합니다 하고 이제 끝났을 텐데 이 컴투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사람들 만나서 이제 설득을 시키려고 했던 거잖아요. 또 이믹스나 뭐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에이 어피트 개새끼다 이제 나쁜 닭사들 이제 닥치고 있지 뭐 이렇게 그냥 언론 플레이만 했는데 얘네들은 진짜 그래도 어떻게든 해보려고 만나서 이제 얘기까지 해봤으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뭐 이야기해보니까 자기들은 뭐 이렇게 다 결정 나면 공지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왜냐하면 중간에 말이 바뀌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말이 바뀌게 되면 신뢰를 오히려 더 잃어버리게 되니까 여론이 더 안 좋아질 것 같아서 다 결정되면 말해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컴투스 측에서 엑스팔라 미국 재단에 문의하라라고 썰이 있다던데 네네. 그 부분도 답변해줬어요. 그때 당시에 일하고 있는 와중에 네네. 진행사항이 딱 거기까지였대. 진행상이 딱 거기까지라서 거기까지밖에 답변이 안 나갈 수밖에 없었대요. 그 다음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없었다. 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계속 이제 문의가 들어오니까 여태까지 진행 상황까지만 얘기한 거다라는 이제 디렉터 입장이네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좀 정리가 되어서 간담회를 만난 거다. 정리가 돼서 그래서 정리된 내용을 들어보니 이제 미국 측에서도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 이제 궁금한 컴투스 재단에서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컴투스는 게임 회사잖아요. 그렇죠. 왜 최근에 재밌는 게임이 안 나오나요? 아, 그거 이야기해 줬어요. 나 원래 내가 그 아실 거야. 우리 지금 스마트폰 쓰기 전에 그 컴투스가 뭐지라고 생각할 때 옛날에 그냥 그 핸드폰으로 비행기 게임하고 그 스마트폰 이전에 그런 그
띠띠띠띠 이렇게 인터넷 가입해가지고 다운받아서 뭐 비행기 갤러그 하던 게 컴투스거든요. 네. 왜 요즘에는 게임이 안 나올까? 그 이거는 이제 주식 IR 하시는 분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네. 우리는 타겟이 해외래요. 타겟이 해외래. 게임이 해외에서 잘 먹던데. 무슨 게임 만드는데? 뭐 테트리스, 뭐 갤러그 막 이런 거 만들어? 형, 컴투스 옛날 게임, 그 옛날에 추억의 게임이죠. 맞아요. 그 추억의 게임이 해외에서는 지금 먹힌대. 어? 해외에서 지금 먹힌대. 뭐 레트로 그, 감성이야? 있잖아, 그 후진국. 아. 후진국에서는 그분들한테는 아. 게임 잘 먹힌대, 그게. 그 사양이 낮아가지고. 아, 근데 그렇지 않아. 사실, 아프리카 그 원주민들, 그 케냐에 사는 마사이 마라족도 아이폰 쓰거든요? 네. 하여튼, 그래서 해외가 메인이래. 그래서 신규 게임이 안 나오는 이유가, 원래 있었던, 기존에 있었던 게임들이나 이런 거를 해외에다가 해가지고 홍보 마케팅으로 해외에서 가서 벌어오는 수익이 많대요.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신규 게임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메인이 좀 해외 쪽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아프리카 쪽이야? 그렇지. 아프리카, 동남아, 막 이제 남미 이쪽을 겨냥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신다는 거. 그런 쪽으로 열심히 하고 있대요. 그래서 뭐 재밌는 게임이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좀 아쉽다. 컴투스 게임이 좀 단순하고 조금 옛날 감성들이 좀 있죠. 그렇죠. 그 감성을 이제 해외 분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 컴퓨터 게임 존재미였는데 이름이 기억 안 난다고? 나도 이제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되게 단순한 게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냥 뭐 디펜스 게임이라든지 무슨 단순하게 뭐 그냥 비행기 게임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죠. 맞아요. 그 슈퍼 액션 맞아요. 미니게임 천국 슈퍼 그런 액션 그렇죠. 그런 거 유명했었죠.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또 질문 올려주시면 답변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몇 분만 그 소통을 좀 더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궁금한 점 있으면 이제 말씀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투스 프로야구 많이 했다고? 아우토리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리듬스타가 어디 거였어요? 어? 리듬스타 어디 거였어요? 리듬스타? 네. 리듬스타 기억하시죠? 제가 9키까지 했거든요. 네네. 취소키 누르면 노래 새로 시작해야 돼. 제가 베토벤 바이러스 치다가 화가 진짜 그렇게 많이 났잖아요. 폰 뒤로 접을 뻔했어. 폰 앞으로만 접어야 되죠? 뒤로 접으면 뿌라지잖아? 네네. 뒤로 접을 뻔했지. 저는 핸드폰이 접히지가 않아요. 4446677788 44666 막 누르다가 2번 누르다가 취소 버튼 눌러가지고 와 이거 노래 새로 칠 때가 제일 화나더라고. 그쵸. 그 시절. 질문 있으면 몇 분 무당이 올 때까지 몇 분 얘기 받다가 입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쨌든 간에 고생하셨네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까 식사는 하셨어요? 아니요. 오늘 첫 끼를 아까 형들이랑 같이 먹었습니다. 확실해? 확실합니다. 뭐 중간에 다가 이런 거 먹은 거 아니고? 다가? 아니 캔디였다니까요 형. 거기 캔디밖에 없었어요. 자 이번에 투표하는 거 그럼 굳이 개미는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개미는 거의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어차피 중요한 거는 그 윗대가리들 그 서로 나오면 원타겟 기사들이 어떤 투표를 하냐에 따라 갈리는 거지 개미들 소규모 물량은 별 의미가 없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투표를 할 때 이제 투표권을 막 위임하거나 막 그래야지 되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네네. 하여튼 뭐 투표가 가능하면 투표하시면 되긴 합니다. 투표하시면 됩니다. 투표 나오면 하우시고 하셔도 되는데 대다수의 큰 물량은 대다수 밸리에이터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 39명이 모든 걸 결정합니다. 네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얘네들 투표할 때 있죠. 네네. 투표할 때 지갑 주소 나옵니다. 지갑 주소 나와서 그 거절한 놈들 자와 뚝배기 깔 수 있어. 만약에 투표가 부결나죠. 네네. 거절한 놈들 명단 적어서 아프리카로 보내버려? 갈까? 찾아갈까? 마사이족 소환해? 빠다들고 갈까? 축축축 마사이족 소환술! 하여튼 그런 일이 없겠죠. 농담이고요. 거절하신 분들도 나중에 뭐 지갑 주소 다 나와가지고 누가 거절하지 다 나온대요. 근데 거절하면은 나 그 뭐냐 케냐에 있는 뭉키키 애들 불러온다. 제발 거절하지 마시고 모두 우리 화목하게 좀 살려주세요. 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